메뚜콩은 열대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열대지방 등을 원산으로 둔 콩가의 덩굴성 한해살이 풀이에요. 식용 및 약용으로 재배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작두콩 크기 보고 많이 놀래요. 너무 커서. 작두콩은 콩깍지의 생김새가 작두와 닮았다고 하여 그렇게 불리는 건데 도두라고도 불리죠. 작두콩은 8, 9월에 수확을 하는데 우리는 남부지역이기에 10월까지 수확이 가능해요. 작두콩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콩의 껍질만을 사용하기에 두께가 2cm 안 넘어가는 것으로 수확해야 해요. 그때가 가장 약성이 좋을 때지요. 건조 작업 전 세척은 필수, 맑은 차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철칙입니다. 세척을 마친 작두콩은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균일한 크기로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의 향이 달라지기에 수작업으로 한 번 더 불량 작두콩을 골라내야 합니다. 작두콩 주성분이 90% 이상 단백질이기에 빨리 건조를 안 하면 변질이 될 우려가 있어 커팅 후 바로 건조기에 넣고 2, 3일 정도 건조를 합니다.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건조된 작두콩을 약 30분간 로스팅 작업을 해요. 커피처럼 작두콩도 바로 로스팅이라 맛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작두콩 농사라 저희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싶었어요. 저희는 유기농 기능사가 재배한 작두콩 농장으로 친환경 EM 농법인 장화 아미노산 액비를 이용 재배하는 특허 기술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최초 중국 알리바바 그리고 미국 아마존에 수출하는 커피 바리스타가 로스팅한 마법의 블랙 작두콩차가 될 수 있었어요. 2018년 처음으로 중국 알리바바에 수출을 시작하여 항저우 알리바바 본사 라이브 방송에 출연하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작년에는 중국 수출 2만 달러 달성에 성공했어요. 특히 카티에서 봤던 자료인데 중국의 알리바바 온라인 시장의 식품 판매 현황 중 하나가 저당 식품 및 수입 식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카티를 참고하며 미국의 아마존에도 작년에만 5항차 수출 선적하며 수출 3만 달러 선적을 달성했어요. 앞으로도 친환경 EM 농업을 고수하며 유기농 작두콩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요.